보마 GAE 일단은 영업 방법 방식 D사 간편보험 있고 암치료비 2번 일단 그리고 수술비까지 아우 사 좋네요. 어우 멋있습니다. 죽음의 사자. 자 영업의 보물지도 4월달 대개봉 이러니까 뭐 옛날에 그거 같네요. 뭐죠? 이거 인디아 존스 아시는 분이 인디아 존스 제 나이 또래는 아실 거예요. 인디아 존스 예 인디아 존스 재밌게 봤죠? 자 D사는 월간 핵심 포인트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간편보험 간편 연만기 무해지가 탑재가 되었고요. 더 간편하게 1년만 지나면 참 좋은 3.11 그 다음에 암치료비가 1년 감액기한이 완전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암 주요 치료비가 1년 미만 시는 50%만 보장이 되었다가 감액기 없이 1년 전에도 100%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큰 대박이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암 주요 찰떡궁합이에요. 표적치료, 방사선, 다빈치, 전부 비갱신형 계속 받는 전상품 매년 2,000만원까지 그리고 질수, 질병 수술비가 매회가 최대 170만원 그리고 질병 1호종, 암 컨설팅 필수 가입이 가능하고요. 통원, 일단 상급 종합병원 1인실, 수술, 통원, 3박자 체크가 필수고요. 365일 2번 일당도 181일부터 365일까지 K사처럼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상해 운전자 담보 보험료가 인하가 되었고요. 가입 연령도 확대가 되었어요. 네 이런 부분들도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다. 자 D손해보험 간편 보험 얼마나 더 좋아졌길래 더 싸고 간편 연만기 무해지 보험료 인상이 부담스럽다면 답은 연만기 무해지로 하는 게 가장 10% 저렴해졌고요. 여성은 6% 정도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더 간편하게 신상품은 참 좋은 3.12 간편 건강보험 그리고 고지는 3.12 보장은 3.55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번 수술 중대질환 1년만 지나도 오케이 암 주요 치료비도 상급 종합병원 1인실 등 핫한 주요 담보가 탑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아프니까 더 저렴하게 하죠. 나에게 맞춘 간편 갱신형 무해지 보험이 보험료가 내려갔습니다. 갱신형 일반 해지형은 갱신형 무해지가 보험료가 내려갔다 이렇게 10% 저렴하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갱신형이 내려갔습니다. 근데 비갱신형은 안 내려갔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 담보를 이렇게 저렴하게 네 저렴하게 갱신형은 원래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고요. 약 간병인 질병 사용일당 30%, 암진단비 11%, 허혈성 10%까지 저렴해졌다. 자, 아프니까 청춘이야가 아니죠. 아프니까 더 간편해야죠. 신상품 3.11 출시. 요즘 핫한 담보도 빠짐없이 암 주요 치료비 1인실 체증형 1호종. 예, 그래서 D사의 수술비가 좋아졌고요. 타사에 없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D사의 3.11 정말 대박이라는 겁니다. 1년만 지나면 바로 오세요. 2번 수술, 6대 질병, 진단 2번 수술 이 모두 다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큰 장점이 있다. 자, 암 주요 치료비예요. 같은 뜻 다른 담보, 감액기간의 차이죠. 특히 D사 같은 경우는 암 주요 치료비가 없어요. 감액기간이. 종합병원 암치료비도 감액기한이 없다. 하지만 타사는 감액기한이 50% 있다는 겁니다. 근데 S사 같은 경우도 감액기한이 100%가 이제 감액기한이 없었죠. 이번 달부터 D사가 아직 S사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4월 달부터 감액기한이 역시 D사처럼 똑같이 없어졌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암 주요 치료비의 약관의 주요 포인트예요. 1년 이내에 암 진단 확정받으면 50% 받죠. 하지만 2년, 3년, 4년, 5년도 50%밖에 감액 지급이 계속 5년 동안 50%만 지급받아요. 그래서 S사와 D사도 역시 타사로부터 공격이 들어와서 뻔히 이런 마케팅을 하는데 지금은 웬만한 보험사들이 감액 기한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자, 감액 기간 차이로 이렇게 보장 차이. 그래서 1억, 1억, 1억 이렇게 보장이 되는데 타산 처음에 5천만원 받으면 계속 5천, 2억 5천. 하지만 죄송하게도 S사도 이번 달부터 1억으로 D사처럼 바뀌었다. 이건 몰라서 이렇게 디스하는 건데
이렇게 광고가 나가면 큰일 납니다. 네. 자, 암 주요 치료비 이렇게 컨설팅해 보세요. 암 주요 치료비 판매 사례예요. 가족력 때문에 진단비 현재 1억 갈 중이에요. 암 치료도 필요한데 진단비를 1억 받으면 보험료가 14만원 하지만 1억으로 7천만원으로 감액, 감액이 되면 43,000원, 이 나머지 차액으로 암 주요 치료비를 가입하면 36,000원. 여태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D사는 항상 뒷북을 치고 있네요. 그래서 늘어난 기대 보장, 일단은 암 진단비 1억으로 가입하는 것보다 7천만원 다운시키고 3천만원 정도 일단은 보험료가 내려갔잖아요. 이 부분들을 암 치료비로 6억 1천만원 하면 합은 6억 8천, 보험료도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암 치료비예요. 암 주요 치료비는 D손해보험에서 판매하는 이유는 함께 컨설팅하면 좋은 담보가 비갱신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표적, 세기조절, 양성자, 다빈치 전 상품 비갱신형 운영이 되는데 타사는 갱신형밖에 안 된대요. 갱신형밖에. 그냥 이런 게 좀 많은 차이가 있다. 그 연 1회 반복이다. 2천만원씩 5년간, 그리고 1억으로 일단 5년간. 하지만 연 1회지만 타사는 최초 1회 한 번밖에 지급이 안 되고 가입 금액도 작기 때문에 D사가 따봉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손보장의 부족함을 가성비 보완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좋은 치료는 비급여를 많이 하죠. 하지만 병원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암치료 5억을 5년 동안 보장해주기 때문에 보험료는 저렴하고 보장 내용은 좋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산적진단도 30일, 뇌심, 그리고 늘어나는 본인 부담도 다빈도 수술비, 상해 질병 치료비는 D사가 별로 안 좋아요. 저기 에치손보사 50만원부터 보장이 되고 보험료가 저렴하니까, 여기는 100만원부터잖아요. 모든 회사가 완벽할 수 없어요. 그래서 비급여 치료는 D사, 하지만 산정특례는 뭐 K사, 그 다음에 상해 질병치료지원금은 에치손보, 늘어나는 본인부담금 다빈도 수술은 D사나 생명보험사로 가입하시면 정말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실손 면책사항까지 보장은 보너스예요. 고혈압, 고지혈, 당뇨, 진료비 약가까지, 초음파, 입원비 재앙절개도, 임신출산 관련도 D사가 수술비도 가능하죠. 한의원 추나요법, 병원 물리치료도 일단은 그 상해보험으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치과치료, 선천성, 우울증도 모두 다 보장이 되는데, 이 모든 거 종합병원 암 주요 치료비 1억까지 상해 질병치료지원금까지 같이 하면 보험료가 2-3만원대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런 게 매우 큰 장점이 있다. 자, 질병수술비 남자한테 치암 좋은데, 체외충격파 세속술이죠. 체외충격파 세속술은 D사에서 매회 지급이 되고 동의 질병당 1회로 보장이 돼요. 하지만 타사는 매회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저는 수술비를 D사가 정말 매우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거죠. 다른 다빈도 수술도 D사 같은 경우는 질병수술비도 매회 보장이 되지만 타사는 안 된다는 거. 자, 암만 봐도 1호종 수술비는 역시 D사. 그래서 암보험 상담할 때는 특히 1호종 수술비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갑상선 근치수술 2천만원, 다빈치 로봇암 2천만원, 방사선 내시경 카테터 300만원, 이 모든 걸 해주고요. 1호종 수술비도 디테일하게 치액, 요실금, 재앙적인 체외충격파 보장이 되는데 타사는 안 되는 회사들이 많아요. 특히 비급여 수술도 1호종이 되지만 타사 신수술비 1, 7종이나 8종, 9종은 보장을 안 해준다는 겁니다.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도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자, 질수 끝판왕 DB예요. 질병수술비 170만원, 그래서 손수 30만원, 질수 질병수술비 매회 특정 12대 제외가 40만원, 그리고 상급 종합병원 질병수술비가 100만원, 이렇게 해서 준비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상급 종합병원 통원비 입원 일당만 준비하셨나요? 상급 종합병원 암, 뇌, 심, DB 같은 동양생명 같은 경우는 100씩 다 나오죠. 암내심이. 그래서 D사 같은 경우는 약 50만 명이 걸렸지 통원했지만 지금은 약 72만 명. 그래서 일단은 D사는 40만원까지만 되지만 D손해보험처럼 100 되는 3대 진단비 통원비보다는 보험료가 훨씬 저렴하다는 거.
이대질환 통원시에도 연간 1200만원 되기 때문에 S화제도 일단은 300만원 그래서 일단 1200만원까지 보장이 되는 지사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리고 1인시 1당 수수비도 가성비를 넘는 가성비 보장으로 상급 종합병원 1인시 특시 포함해서 일단은 상해 질병 1당 50만원씩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월 보험료도 2,000원으로 총 납입 보험료 48만원 끝난다는 거죠. 딱 한 번 하루만 입원해도 총 납입 보험료 이상 받을 수가 있는 게 매우 큰 장점. 두 번째로는 상급 종합병원 질병 수급이 그래서 올 리스크 매회 지급이 100만원 타산이 6,000원 하지만 총 납입 보험료는 148,100만원 이게 차이가 난다는 거. 담석증으로 인해서도 세브란스 병원 가면 보장금액 250만원 총 납입 금액은 196만원 평생 한 번만 받아도요 일단은 수습이나 1인실 수습이 같은 경우는 모두 다 2만원대로 준비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간병인 사용을 딱 이렇게 한번 준비 한번 해보세요. 간병인 사용은 끊임없이 계속이 되고 있고요. 보장 그리고 일단 181일도 K사 좀 쫓아있는데요 180일까지 보장이 되는 것과 181일에서 365일까지 동시에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매우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간병이 비용 상승에 맞춘 체증형까지 가입할 때는 2,700만원 5년 뒤에는 약 540만원이 늘어난 3,240만원까지 50대도 저렴하게 2만원대면 체증형 그리고 입원 일당도 더 보완해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는 22%가 약 인하가 되었어요. 원래 DB가 운전자 보험은 드럽게 비싸요. 3월달에 16,000인 게 14,000원으로 20%가 내려갔다. 그래서 매우 큰 경쟁력이 있다. 보험료 저렴하고 보장도 넉넉하게. 그래서 D사는 타사보다도 보험료가 저렴하고 통합 상해 진단비와 골절 진단비도 50만원. 치아 포함이에요. 그래서 치아가 깨졌을 때도 역시 50만원까지 골절 진단비가 나온다. 이런 부분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들아 이제 마음껏 뛰어노려. 통합 상해 진단비가 10살부터 가입이 가능해요. 그래서 메리츠처럼 남자 발목 골절 1위 10대까지 등교하는 길에 친구와 만나지다가 넘어져서 발목 엉덩이 염좌 그거는 상해 진단비가 경증이죠. 최대 21만원 방과 후에 축구하다가 발목 골절 최대 70만원까지 근데 이 상품이 나올 때 저 보험왕이 그랬어요. 아, 이 상품 나와서 보험 청구를 하면 부지런해야겠다. 왜냐? 건건별로 다 하다 보니까 그 이상품 가입해서 보험금 청구하다 보면 추후에 보험 가입이 어렵다. 그래서 보험을 완벽하게 가입한 시후에 가입하고 보험 청구를 하셔라.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자동차 보험 자상, 자손 여러 가지가 있죠. 자동차 신체상해 보험료가 비싸요. 실손보상해 주죠. 1억까지. 자손은 신체 자기 신체 손해. 그래서 등급별로 14등급까지 나오는데 14등급은 최대 80만원까지 맥시멈 80만원 이상은 본인 부담금이에요. 그래서 자상으로 자기 신체상해로 많이 가입한다. 하지만 보험료가 좀 더 비싸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